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입니다. JS 코퍼레이션 두 분의 전문가는 엇갈린 의견을 조금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 OEM 업체, 대표 OEM 업체인 JS 코퍼레이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관망 모드로 대응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엇갈린 의견인데 과연 JS 코퍼레이션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 소장님, 저희와 함께 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자, 일단은 JS 코퍼레이션이 어제 뭐 24%까지 막 올라가다가 종가로는 한 16%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김민수 대표님부터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네, 올라간다고 해서 시키신 거죠? 네. 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어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 리포트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의류랑 핸드백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의류 쪽은 대표적인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버버리, DKNY, 뭐 게스. 네. 이런 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집에. 네. 그래서 57%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핸드백은 앵커님 여자친구분한테 계속 사주시는 브랜드들. 네. 네,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이클 쿠어스, 뭐 케이트 스페이드. 익숙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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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들도 익숙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한 38% 정도, 39%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OEM 업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핸드백 관련된 쪽의 조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이 미국의 10대들한테 패션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다 보니까 선호 브랜드 1위가 마이클 쿠어스입니다. 마이클 쿠어스. 네, 여기 해당되고 있죠. 그 밖에 납품하고 있는 3위 쪽이 코치, 4위 쪽이 케이트 스페이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의류 핸드백 관련된 섹터를 보게 되면 일단 위드 코로나죠. 그렇죠. 그와 함께 하반기 성수기로 들어가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 동남아 생산 라인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이후에 어떤 생산 라인이 재개가 된다라는 관점들이 다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핸드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의류보다 좀 더 위축이 됐을 수 있는데 이 정상 수준의 마진율이 내년까지 회복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 OEM, ODM 업체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일단 위축됐다가 다시 재고를 쌓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가 확 늘어나겠죠. 이런 효과를 이제 올해부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580%. 그러니까 즉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이 워낙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 한 730억이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기조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세로 들어오는데 지금 시총이 어제 올라도 한 3,40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주가 수준이 비싸지 않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장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을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의 수혜 이제 또 밖으로 나가니까 새 가방을 들고 나가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동안 뭐 코로나 때 요거 샀어라고 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근데 반종민 소장님은 일단은 조금 관망 모드로 대응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네. 계속 쭉 올랐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한 번은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뭐 1900% 이상 성장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앞으로도 뭐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하기도 해요. 이 종목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사실 그 더 간다 아니면 멈춘다 이 중간에 좀 있다 간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멈춘다라고 발표는 했지만은 네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난 8월에 그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적인 부분들도 진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환가액이 한 2만 9천
21,9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들은 한 1년 뒤에는 이 부분들보다 좀 두 배 이상 갈 수 있다는 전략을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모멘텀과 실적 그리고 흐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뭐 매수 구간이든 좀 좀 더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있지 않나. 좀 멈췄다가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결국에는 반 소장님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주춤 걸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뭐 반대같이 보이지만 사실 비슷한 의견이었네요, 두 분이. 자, JS 코퍼레이션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생각대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힘을 축적하고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